이제 전자기기의 대세는 바로 터치스크린입니다. 이에 터치스크린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세계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터치스크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동반 성장 포럼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터치스크린 수요의 약 20%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수요국입니다. 그러나 정작 터치스크린 생산에서만큼은 대만과 일본 등에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터치스크린은 핵심 부품과 소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정부가 나서 터치스크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터치스크린 관련 수급 기업 간의 기술 교류 확산을 위해 동반 성장 포럼을 발족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터치 산업이 육성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모인 이 자리가 바로 상호 협력의 가치를 확인하고 동반 성장의 의미를 실현하는 기회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이 발족함에 따라 터치스크린 분야의 대규모 수요처인 대기업과 중소 모듈 기업, 소재 기업 간의 협업 체계 구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기술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경쟁국에 비해 뒤처진 터치스크린 분야의 핵심 기술과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의 정기 모임을 통해 기업에 포진된 전문가들끼리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학계, 연구소 등과 협력을 도모하고 동방성장 포럼이 터치 산업 도약에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015년 세계 터치스크린 시장 규모는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5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를 선점하기 위한 터치스크린 미래 선도 기술 개발에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